배달을 안 하고는 참 어려운 그런 시장이죠. 배민을 과연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 장사를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나만의 브랜드를 만든다? 원래는 메뉴판이 이랬는데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이런 건 리뷰 관리법. 릴 수도 있어. 야, 이거 뭐 버릴 게 없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석 사장입니다. 저는 사장님들의 축제에 와 있습니다. 바로 배민에서 주최하는 사장님 페스타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배민에 그동안 얼마나 데이터들이 많이 쌓였겠어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정말 노하우, 트렌드를 알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다고 해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와 있거든요. 한번 가볼까요? 저는 이제 사전 등록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 바코드를 찍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배민 사장님 페스타는 지금 코엑스 디올에서 지금 열리고 있고요. 되게 다양한 섹션으로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메인 무대도 있고, 배민 로봇은 뭐지? 되게 궁금한데? 그리고 장사 비법 존, 뭐 베스트 클래스, 전문가 컨설팅까지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오늘은 첫날, 12일 날 저희가 왔거든요. 네, 와. 저희가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 진짜 되게 발품도 많이 팔아야 되고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정말 대단한 전문가분들이 되게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려면은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들 것 같은데, 오늘 한 자리에서 이분들을 모두 만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너무 좋은데? 이런 데는 빠지지 않고 꼭 참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씩 가져갑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저일 수도 있겠네요. 김사장이. 김씨가 이렇게 많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스탬프 투어라고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하시고 이제 스탬프 찍어서 이제 경품도 주신대요. 낙엽날 햇살밤 용기. 오, 이거 받아가야 되겠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QR이 찍혀져 있는 이런 안내문도 있는데, 요거를 QR을 찍으시면은 요 꼭지 하나하나당 되게 자세하게 또 보실 수가 있다고 해요. 배민 외식업 강장 사이트에서도 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입구에 들어오시자마자 보면은 이제 배민 마스터 클래스라고 있어요. 요새 배민 많이 하시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배민을 과연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 배달앱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숫자들부터 해서 배달앱에서 어떻게 광고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 또 그런 것들, 이런 것도 되게 들어보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클래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배민 아카데미 베스트 클래스라는 부스인데요. 아, 여기는 이제 배민에서 이제 사장님들을 위해서 이제 레시피나 이론 교육을 하는, 벌써 20만 사장님들이 들으셨다는 그런 클래스입니다. 좀 제가 듣고 싶은 것도 되게 많은데요. 운영을 하다 보면은 되게 이제 손익 계산을 안 하다 보면 장사를 하고 뒤로 밑지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손익 관리법. 이런 것들도 꼭 들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요새 마라 레시피, 이거 되게 MG 음식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마라 레시피까지 이렇게 알려주시네요. 커피티 클렌지 주스까지. 베스트 음료 레시피. 고우미 바리스타님이 오시네요. 아, 역시 카페계 인싸답게 여기도 빠지시지 않고 고우미 바리스타님이 여기 강연 이틀째는 강연을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이제 첫날이라서 고우미 바리스타님은 만나지 못하겠지만 카페 사장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들이 많이 있네요. 디저트도 있네요. 디저트 레시피. 사진 촬영도 있다. 이거 나 진짜 이거 배우고 싶은데. 아, 릴 수도 있어. 야, 이거 뭐 버릴 게 없다. 이 타선. 걸을 게 없는 타선이네. 야, 내일 다시 와야 되겠다. 내일 다시 오죠. 안녕하세요, 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네네. 안녕하세요. 혹시 요 페스타에 지금 오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또 다른 데서나 이렇게 온라인으로나 교육을 들을 수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배민 아카데미가 무료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민 아카데미 사이트에 접속을 해보시면, 네네, 저희가 매월 한 40회에서 50회 정도 무료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신청을 하시고 오프라인 교육장에 오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는 교육도 많이, 네,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네, 배민 아카데미 사이트로 꼭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아, 온라인, 오프라인 다 무료예요? 네, 맞습니다. 전부 다 무료입니다. 알았어요? 왜 얘기 안 해줬어요? 왜 몰랐지? 사람은 공부를 해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네, 여기는 이제 미식 연구존이라 그래서 요새 진짜 트렌드에 맞는 핫한 그런 음식들을 모아둔 곳이에요. 열리희제, 개성주악으로 유명한 그런 곳이죠. 모모스 커피도 여기 나와 있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모모스 콜드브루 받아왔어요. 가자. 식사가 해결됐는데, 그 유명한 요새 개성주악이죠. 쫄깃쫄깃하네요. 맛있네요. 여긴 지금 메인 무대에 와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태희의 브레이크 타임 토크 콘서트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한번 들어보려고 왔어요. 너무 잘생겼어. 감사합니다. 자, 외식업 전문 토크쇼 태희의 브레이크 타임을 찾아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진심을 담은 메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저는 이제 매장의 이제 사장님은 이제 주 5일 이상은 출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거 테이에이의 브레이크 타임 카페 디저트 성공 전략을 지금 듣고 나왔는데요. 실제로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 전지현 바리스타님의 그런 얘기까지 들어서 다양한 팁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카페 사장님들 구체적인 고민들, 고민 상담 이런 내용도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전지현 바리스타님은 좀 인터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잠깐 짧게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다시피 처음에 이제 입사하셨을 때 하루 배출 2만원, 3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진짜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카페 커피 기업이 됐잖아요. 선순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단순히 카페 사장님들도 카페 매출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뭐 원두 납품이나 다른 이제 사업 구조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그 이해를 했는데 그게 맞을까요? 네, 이해하시는 대로 맞고요. 근데 저희는 처음부터 계획해서 선순환 구조로 뛰는 사업을 운영하겠다라기 보단 저희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2007년에 오픈을 했잖아요. 네. 당시 때는 사실 카페가 전국에 한 5,000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 부산이 5,000개가 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시장이랑 지금 시장이랑 굉장히 좀 다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카페를 운영하다가 커피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데 라고 해서 이제 질문을 던져주셔서 그럼 저희가 교육을 해볼까? 네네네. 라고 되어져서 이제 교육 사업을 하게 되어졌고 교육을 하다 보니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커피를 혹시 납품 해줄 순 없냐? 라고 해서 그럼 유통을 좀 해볼까? 납품을 좀 해볼까? 해서 자연스럽게 좀 흘러왔던 형태이고 좀 더 좋은 재료를 찾고 싶은데 왜 안 찾아지지 국내에서는? 하다 보니까 직접 산지를 방문하게 되어서 처음부터 큰 그림을 그린다기보다는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좀 다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프라임 매장을 운영하게 되면 사실 공간의 한계성이 좀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질러주시는 분이 따뜻 찬다고 하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매출에는 좀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오프라인이랑 또 다르게 온라인은 좀 더 글로벌하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 보니까 장소의 한계성이 좀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시대에는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온라인도 같이 고려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온라인만 하기에는 사실 소비자분들과 접점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온라인 매출도 같이 올라가다 보니 두 가지를 가지고 같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그럼 모모스가 지금까지 이렇게 큰 기업이 되기까지 그때그때 이제 상황에 맞게 이렇게 변화를 해오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는 우리는 커피하는 회사가 그래서 나는 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왜 이 장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잘 정의를 내리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흔들림이 있더라도 늘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좀 흘러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많은 카페 사장님들이 지금 작은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이분들이 큰 기업이 되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이나 어떤 자그마한 실천 이런 것들을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첫 번째가 이제 저는 그런 마인드가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장사를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나만의 브랜드를 만든다라고 접근을 시작하시는 걸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동네에 있는 작은 카페가 아니라 이 동네에 있어야만 단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아가야지만이 조금 더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지 않는 성장할 수 있는 시작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 짧은 인터뷰도 정말 월드 클래스의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너무나도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배민 로봇 부스 이제 궁금했던 부스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서빙 로봇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요새 보면은 식당 같은 데 가도 예전에는 되게 불안해 보이고 막 좀 그랬는데 요새는 이제 사람도 되게 잘 피해 다니고 사람의 역할을 충분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배민 로봇들도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 한번 체험을 해보실 수도 있고 구경을 해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오, 이렇게 우는군요. 되게 많은 것들 들고 다니면 위험하기도 하고 좀 무겁기도 한데 로봇이 그런 일들 대신해주는 거예요? 네, 대신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직원들 노동 강도가 많이 낮아지게 됐고요. 직원들이 편하니까 만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주문을 해도 되나요? 알려드릴게요. 눌러서 수량에 맞게 주문을 하면 최대한 센서가 총 세 군데가 있어요. 저희 시선도 좌우를 보기도 하고 상하를 보기도 하잖아요.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와. 치명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 제 건가요? 네, 맞아요. 요거를 누르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안녕, 고마워. 지금. 쿨하게 가네. 로봇 체험도 하고, 치킨도 득템을 했어요. 네, 여기는 배민 상회입니다. 배민 상회 사용을 해보신 카페 사장님들 많이 계실 텐데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재료나 도구 같은 거를 살 수 있는 곳이죠. 근데 원래는 배민 상회는 이제 온라인에서만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오프라인 매장으로 이렇게 꾸며놓은 것 같아요.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쇼핑 온 것 같아서 너무 재밌다 여기. 배민 잘하네. 되게 다양한 업체들의 그런 재료들이 있네요. 맛있겠다.
네, 배민은 뭐죠? 배달이죠. 배달할 때 용기가 진짜 중요해요. 특히나 이제 카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이제 액체가 많죠. 음료는 액체이기 때문에 막 가다가 막 줄줄 흘리기도 하고 넘어지면 막 새기도 하고 또 보온이나 뭐 이런 것도 잘 돼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수인데 이런 컵들도 일회용 컵들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이중컵이라 그래서 홀더 없이도 다 보온이 되고 이렇게 잡아도 뜨겁지 않은 그런 것들입니다. 어메! 캐리어나 일회용 컵들도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네요. 보온이 필요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카페에서는 빙수 같은 것도 요새는 배달 많이 하는데 이렇게 이런 곳에서 포장을 해서 아이스팩에 넣어서 이렇게 배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이제 배달을 하기 위해서 되게 고민하는 것들이 이제 배민에서 같이 함께 고민해주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필요한 제품들까지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네요. 근데 여기 뭐 스티커도 붙이는데? 진짜 쓴 것 같아. 그니까 나 이게 진짜 이거 받을 때보다 진짜 손을 썼는 줄 알았는데 또 봤어. 아니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체카를 주셨네요. 네. 이거는 되게 뭘 많이 받아가네요. 네, 이제. 이런 건 생각도 못하고 왔는데, 이거. 좋습니다. 너무 즐거운데, 오늘. 여기 이제 배민 사진관이라고 있는데, 이게 사장님들이 이제 메뉴 사진 같은 거를 좀 잘 찍어야지 배민에서는 또 이게 잘 판매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진 찍는 게 어렵다 보니까 이제 배민에서 사진까지 이렇게 매장에 가서 찍어주시기도 한대요. 잘 찍으시네. 감성적으로. 근데 간 김에 이렇게 프로필 사진도 찍어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사장님들이 진짜 좋아하신다고 하네요. 나도 이렇게 한번. 배민에서 이제 메뉴판 만드는 것도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해요. 이게 옛날 사진인 것 같아요. 이게 비포 애프터. 제가 만들었어도 딱 요 정도 만들었을 것 같긴 해요. 제 수준은 딱 요 정도인데, 아, 이렇게 바뀔 수가 있군요. 모두 신청을 하면은 다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현재 12월 5회차를 모집 중에 있는데요. 총 회차마다 200분의 사장님들을 선정을 하고 있고 신청 동기를 최우선을 먼저 확인을 해가지고 200분의 사장님들을 선정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여기는 이제 전문가 컨설팅 존이에요. 법률, 노무, 세무, 카페 사장님들이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법적으로 되게 어려운 점도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전문가분들하고 1대1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개인 카페를 한 10년 정도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카페 창업 관련된 그 유튜브를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카페 사장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그 질문 같은 것들이 있나요? 창업하시고 나서 처음에 딱 온보딩 촥 하시고 일 단위에서 일반으로 딱 넘어갈 때 네네. 직원이 없다가 딱 생겼을 때 그때가 사실 제일 그 질문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런 간이과세자로 그냥 유지를 하는 게 좋은가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네네. 일단 답부터 얘기하면 간이과세자 무조건 좋죠. 네. 그 배려니까요. 사실 안 좋은 경우도 있겠죠. 안 좋은 경우가 이제 초기에 인테리어나 이런 투자가 좀 많았다 그렇게 되다면은 같이 달려오는 부가세, 매입세 공제가 있을 거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이 매출액을 넘게 되면은 부가세가 환급이 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간이과세 환급이 좀 배제되니까 좀 그 부분에서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매출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절세하는 방법도 되게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매입에 있어서 꼭 증빙 자료 잘 챙기기. 저희 증빙이라고 하면 세금 계산서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수요 증빙 자료들 다 챙기고요. 카페도 음식점업이잖아요. 네네. 그 보면 창업 중소기업이라든지 뭐 그런 감면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매출에 대해서는 사실 매출 누락을 제일 안 하시는 게 네네. 깔끔하면서 매입 쪽 증빙을 잘 챙기시는 게 맞는 네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네, 그럼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체험할 수 있는 존이 굉장히 많아요. 여긴 지금 게임 존이라고 하는데 게임 저 잘하거든요. 한번 게임 한번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계산의 달인이라고 합니다. 도전! 네 가지 정답 27,000원. 정답입니다. 네네. 아 감사합니다. 네. 되게 재밌다. 포장 잘하시나요? 진짜 배달 가태처럼 이렇게 싸시네. 성공. 아, 저희가 지금 게임을 해봤는데 게임 하나하나가 사장님들 하시던 거를 게임으로 만들었더니 되게 재밌는데요. 옛날 생각도 나고. 아 진짜 이런 게임 만드는 게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네컷 사진을 찍은 곳인데 이런 것도 지나칠 수가 없죠. 뭘 찍혔어? 잠깐만요. 여러분 배민도 음악회 한다는 거 알고 계세요?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근데 배민도 이제 사장님들을 위해서 음악회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아무나 입장이 가능한 게 아니라 이제 배민 사장님들만 입장 가능한 그런 음악회를 열어서 추억도 쌓고 그 사장님들 진짜 행복해 보이신다. 찐 행복. 네, 여기는 이제 장사 비법존이라고 합니다. 진짜 살아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해요. 어떤 것들을 저희가 배울 수 있는지 진짜 이런 거는 진짜 찐 정보죠. 찐 정보. 네, 여기부터 이제 1장, 2장 이런 식으로 해서 노하우를 배울 수가 있어요. 상위 20% 사장님 가격 설정 방법. 이거 항상 저도 받는 질문이거든요. 메뉴 레시피를 제가 올려드리면 얼마에 팔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 항상 하시는데 그런 노하우가 여기에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사용을 하시면서 되게 고민하셨던 사장님들이 진짜 실제로 고민했던 그런 답들이 여기에 있네요. 이거 한번 잘 촬영해 주셔서 이거 보시면서 좀 팁을 얻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 이제 그동안 배민에서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쌓일 것 같아요. 사장님들이 질문했던 것들, 좀 어려워하시는 것들, 그런 질문들을 놓고 되게 그 뒤에 이제 그런 노하우와 팁들이 다 적혀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것만 봐도 되게 궁금한 것들이 되게 많네요. 리뷰 관리 리뷰를 관리하는 방법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되게 다 궁금한데? 여기는 이제 배달 갈 때 그런 스티커 있잖아요. 그런 거 송글씨를 직접 만드는 그런 스티커 DIY 존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여긴 지금 배민 사장님 극장이라고 해서 실제로 배민을 이용하는 사장님들이 인터뷰하는 내용 그런 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지금 상영을 하는 그런 관이에요. 스탬프 이거 선물 받으러 가야 돼. 네, 감사합니다. 1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예요? 네, 저는 이제 여기 오디토리움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배민 외식어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어요. 지금 제가 들으러 가는 거는 배달앱 주문수 상위 20% 사장님들의 전략. 내일은 또 이런 뭐 트렌드 코리아 서울대학교 김남두 교수님도 나오시고 이거는 내일도 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이걸 들으러 갑니다. 갑시다. 네, 오늘 배민 외식어 컨퍼런스를 끝으로 오늘 배민 사장님 페스타를 다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정도까지 유익하고 재밌을 줄은 몰랐거든요. 많은 카페 사장님들이 오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내내 했어요.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배민 측에서 이거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또 업로드 하신다고 하니까 오늘 못 오신 분들은 그 콘텐츠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것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또 장사하고 영업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또 열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열리면은 저는 당연히 내년에도 또 올 것 같고 많은 또 인사이트를 얻고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내년에 또 했으면 좋겠다. 배민 화이팅. 자 이제 갑시다. 네. 선물은 챙겨가야 돼.